북한이라고 하는 정권 자체가 여타의 보통 정권과는 달리 상당히 그 독특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정권이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핵이 확산된다는 것은 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자아냈던 것입니다. 자,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위 직접 그 정상과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또 북한의 궁극적으로는 그 비핵화를 위해서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역시 그 평화 메시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그 핵미사일 이런 비핵화만 매달릴 때 실제로 계속 이 군사적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남북간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. 자,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건 역시도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면은 이것을 그야말로 이 문제를 단번에 풀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. 이런 생각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정상, 남북 정상 간의 만남 자체는 의미가 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